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오늘 밤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다섯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고 최근 최고의 분위기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전담 기자들은 토트넘의 오늘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고 신입생 브래넌 존슨 선수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오늘 밤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하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28승 7무 11패로 리그 2위 자리를 차지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새롭게 승격한 승격팀으로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와서 아직까지 0승 1무 3패로 1부 리그 무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팀인 만큼 최근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 또다시 크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지난 경기에서 윙포워드인 손흥민 선수를 센터포워드로 기용해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또다시 센터포워드로 쓸 것인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지난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입생 브래넌 존슨 선수가 이번에는 과연 출전을 할지 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 풋볼런더가 이브닝 스탠다드의 전담 기자들인 알레스테어 골드와 댄 킬패트릭은 오늘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토트넘 핫스퍼의 전체 스쿼드를 전망했습니다. 첫번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의견 A매치 휴식기는 항상 첫 선발 라인업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이유는 선수들이 서로 다른 체력 수준으로 팀에 복귀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상황을 뒤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 그는 번리에서 폭격을 가했던 팀과 함께 경기하기를 원할 것이다. 새롭게 합류한 브래넌 존슨은 웨일즈 대표팀에서 A매치 기간 동안 많은 출전 시간을 가졌고 노팅엄 포레스에서 시즌을 시작한 이후 그는 건강하고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였다.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필요가 없는 한 이 4,750만 파운드에 계약한 선수는 벤치에서 토트넘에 데뷔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시선은 벤치에 쏠릴 것이며 위고리스와 에릭 다이어가 매치데이 스쿼드에 포함될지 지오바니 로셀소가 복귀에 적합한지 여부에 쏠리게 될 것이다. 알레스토 골드의 팀 굴리모 피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안 로메로 비키 반더벤 데스틴 요도기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미수마 제임스 메디슨 대안 쿨루셉스키 손흥민 마노로 솔로몬. 두 번째 로케스트의 의견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하는 토트넘 팀의 입장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매우 간단한 결정이 될 것이다. 지난 경기가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번리에서 선발로 나왔던 모든 선수들은 다시 한번 선발 베스트 11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부상 문제가 없는 한 감독이 상황을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마노로 솔로몬이 터프무어에서 자신의 이름에 두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후에도 왼쪽 윙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스라엘 선수가 왼쪽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손흥민은 번리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뒤 다시 한번 중앙에서 경기에 나서게 된다. 번리전 팀에서 빠진 후 벤치를 지켜야 하는 히샬리송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그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적시장 마감일에 맞춰온 브래넌 존슨과 함께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 웨일즈 국가대표 선수는 하스퍼웨이에서의 훈련일이 제한되어 있어 아직 스타팅으로 나오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로게스트의 팀 굴리모 피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안 로메로 비키 반더벤 데스틴 요도기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미수마 제임스 메디슨 대안 쿨 셉스키 손흥민 마노로 솔로몬. 세번째 이브닝 스탠다드 돔 스미스의 의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요일에 있을 토트넘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스쿼드에서 조바니 로셀소를 제외시켰지만 그가 다음 주말에 있을 북런던 더비에 적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스퍼스의 감독은 또한 비록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인 에릭 다이어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에 만족하진 않았지만 에릭 다이어를 지난 두 경기에 출전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경미한 부상이었다고 언급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목요일에 열린 훈련에서 워밍업 파트 트레이닝에 참가할 수 있게 됐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릎 부상을 당한 뒤 벤탄쿠르가 아직 복귀가 멀었다고 주장했다. 브래넌 존슨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적해온 뒤 벤치를 떠나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 이날 경기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돔 스미스의 팀 굴리모 피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안 로메로 비키 반더벤 데스틴 요도기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미수마 제임스 메디슨 대안 쿨루셉스키 손흥민 마노로 솔로몬. 결국 두 매체 3명의 기자가 내놓은 예상 라인업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은 거의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센터 포워드로서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이때까지 프리미어리그 4경기를 모두 두 골 이상씩을 넣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대량 득점이 기대가 되고 최전방에 위치할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과연 토트넘 핫스퍼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